초등학생 과밀 문제가 심각한 원주 기업도시 내 학생 배치 대책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 교육지원청은 기업도시 학생 수 예측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 초등학교장 등과 내년도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36개 학교부로 개교한 기업도시 삼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현재 45개 학교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초2가 개교하는 2021년 전까지 54개 학급의 초과밀 사태가 예상됩니다.